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APT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 프로비엠입니다. 종목번호 247-5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5월 27일 11시를 막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 프로비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국민 주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조 4천억, 소재, 부문을 담당하면서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되는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지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차전지 업계에는 LG화학이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가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삼성 SDI는 이제 구축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고, 두 번째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SK이노베이션에서 선정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삼성 SDI도 에코프로비엠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아직 지금 예정 중이고,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삼성 SDI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차 전지가 흑연의 음극재로 발달을 한 배경이 있었다면, 지금은 양질의 양극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재 중에는 뭐 전해질도 있고 분리막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를 합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양질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 프로비엠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배경을 봤으니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에코 프로비엠 배터리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겠다. 올해 2월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자, 양극재 업체인 에코 프로비엠이 합작사 에코 프로비엠을 설립한다. 연내 포항의 공장 기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부터 차세대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전자공시를 통해 배터리 양극재 법인 에코프로 EM을 설립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의 공급사로 장기적인 선정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결국 삼성 SDI의 전용 생산 라인을 마련해주고 자금을 받는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삼성 SDI와 맥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전용 양극재 포항 공장 착공. 이게 또 2월 3일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납품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용 양극재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양극재 공장은 3개의 생산 라인을 갖춰 연간 2만 6천 톤을 갖출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양극재다. 헝가리에도 제2 공장을 짓고 있다. 배터리 공장을 신규로 미국 조지아에도 짓고 있고, 이렇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큰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사실은 앞으로는 더 크게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삼성 SDI의 이런 거대한 매출까지도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깐 수급을 살펴본다면 어제 큰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의 큰 이탈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또 기관이 또 이렇게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만큼 또 매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 조정하는 부분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까요? 왜냐하면 수급 자체가 늘어나다가 잠깐 이탈이 있었지만 더 크게 오늘 이후로 더큰 수급 이탈이 없다면 앞으로 잠깐 눌리고 다시 한번 산을 올라갈 때 쉬었다 가듯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AP투자연구소를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금요일은 모두 세 종목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과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